어디 잔챙이들의 오프닝 한번 볼까? 그래. 어, 재성 언니! 엄마, 아빠 등장한다, 엄마, 아빠. 언니, 안녕하세요. 빨리 와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디 잔챙이들의 오프닝. 어, 언니, 이쁘다. 잠깐만, 형이 그래도 요, 나를... 생일, 내 생일이에요. 아니, 뭐야, 아유. 우리 상엽이. 옆상이, 아유. 예쁘다. 야, 이거 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재수 오빠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예쁘다. 야,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누가? 저희가 제작진이. 아, 진짜? 와. 얼굴 너무 사기 아니야? 야, 다 사기다, 다 사기. 생일 축하해요, 너무 오빠. 예쁘다. 여러분, 오빠 40살 돼. 어? 40살. 야, 우리 옆상이 40살이구나. 야, 걱정하지 마. 뭐 40살 뭐 이제 50살도 되고 60살도 돼. 아, 금방이야. 그러다 저기 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가! 다 가! 다 같이 가자! 우리 다, 야, 땅 파지 마. 상엽이 생일날. 내 생일날 왜 희노애락을 다 얘기하는 거야, 다들? 야, 무슨 뭐, 야, 왜 결혼식도 아니고 이렇게. 야. 야. 어이, 진짜. 소민이나 팔에 저 망사 두른 거 너무 웃기네. 나 말 안 들으면 여기 땡겨. 말 안 언니 근데 땡겨. 오늘 되게 예쁘게 하고 왔다 근데. 근데 소민아, 왜 여기는 이렇게 힘 주고 와? 런닝맨은 이렇게까지 힘 안 주고 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랑 여기서는 누구랑 경쟁하는? 아니 오늘. 저 고만 고만해. 저 고만 고만해. 오늘 미남 게스트분이 오신다고. 어 진짜? 아 뭐야? 그럼 이거 안 입었지? 그럼 이거 안 입었지? 아, 왜 그래요? 요새 미주 포기했어. 아 이럴 줄 알았어. 나 오늘 화장 이렇게 안 했지. 됐다. 어. 오케이. 아 왜 소문 언니한테는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진짜. 오케이. 쟤 물어봤어, 지금.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어떻게, 여기 좀 올릴까, 이거를? 다니엘이 진짜 네. 잘생기긴 했다. 갑자기. 아, 상엽이 딱 이 사이로 보는데. 네. 아, 다니엘이. 빛이 나네, 빛이. 오빠, 상엽 오빠도 잘생겼어요. 나도 배우계에서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래. 오빠 옆에 있으니까 상엽 오빠 진짜 잘생겼어. 진짜 너무 잘생기긴 했는데, 뭐. 옆에. 야, 내가 상엽이를 못생겼다 그랬니? 아니야.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잖아. 현주밖에 없네. 우리 사연이 누나가 앞에 딱 있고 내가 운전하니까 정말 친척 오랜만에 큰고모님이랑 다 같이 오늘 성명. 우리 사촌 따라가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 우리 억지로 셋이 말 없고 핸드폰 보고. 저 집에 내가 공부시키느라 얼마 힘들었니? 저요? 어 그래. 아유 내가. 고모 오늘 갔다가 바로 집에 올 거죠? 뭐라고? 여보 조용히 해. 여보라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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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이도 상황극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일찍 결혼하기 싫다고 했잖아. 아니 우리 딸이 아유 좀 나 딸 아니야. 나 여기 지금 내 남편 있어요. 딸 자기야 말 좀 해. 아 아빠 뭐래? 아빠래 아빠. 내가 아빠. 여보 운전 똑바로 해. 아 알았어. 앞에 보고 깜빡이 켜고. 아 걱정하지 마. 여보 정신없겠다. 예? 정신없겠어. 아 이 맛에 하는 거죠 또. 그렇지. 예 정신없는 맛에. 고모 우리 비행기 타고 가요. 뭐라고? 비행기 타고 가요. 야 근데 아까부터 좀 궁금한.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너 누구야? 쟤 누구야? 누구냐? 누구? 나라에 봐라. 딱 지중해잖아. 이 느낌 지중해잖아. 나 이제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오빠가 지중해를 알아요? 모르겠지. 걸어서 세계여행 안 봤니? 이게 지중해야 이게. 와! 애국노 오빠! 오빠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우와! 와, 너무 예쁘다! 어우,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할 수 봐. 이게 뭐예요? 치피로네스 카펠리니 콜드 파스타라고. 콜드 파스타. 치피로네스가 면 되게 부드럽겠다. 면 되게 부드럽겠다. 이거 맛있겠다. 거의 미쳤다 본다, 이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다리 봐. 어머. 오징어 다리 봐. 너무 상큼해. 이거 상큼해. 우리나라
우리나라 오징어 순대 맛이야.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어. 그리고 해산물 비린내가 많이 안 나. 많이 안 나. 너무 상큼해. 넌 먹어봐야 돼. 넌 너무 상큼해.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지중해 씨 골뱅이 소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맞아. 올리브 오일도 들어가고. 근데 원래 지중해 음식이 이렇게 간간한가? 맛이 되게 좀 강하다. 아 근데 너무 맛있네. 나는 누나가 마지막 거를 나를 보면서 이렇게 긁어주길래 내 앞에 놀라 그러나 누나 그랬어. 근데 나를 보면서 누나 앞에 누나 드세요. 와 이거 뭐야? 미쳤다. 대박 비주얼. 뭐야 이게? 치즈 폭탄. 와 이거는 진짠데? 와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진짜. 형 노른자도 터뜨려 주시면 안 돼요? 아 터뜨리죠.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오늘. 야 이거 뭐 소세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햄 고기 햄. 와 this is very my style. 나 근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와. 난 전생에 포르투갈 사람이었나 봐. 너무 잘 맞아. 잘 맞지, 나도. 포르투갈 공주. 약간 저는 지금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멤버들이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거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게 없었지. 진짜 같아요, 뭔가. 문제를 낼 팀에게 노래 한 구절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네. 팀원들은 원곡의 멜로디 상관없이 한 글자씩 릴레이로 노래를 불러주시면 돼요. 뭐? 머리부터 밝은 달이 당신의 사랑스러워 윤정은 너무 양아치처럼 제가 땡 할 거, 반칙이라고 할 거.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네.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할게. 누나 뭐 누나 방귀 뀌신 거예요? 뻥이요? 누나 뻥 그런 거신 거예요? 호흡을 아 그래 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어. 누란 네. 내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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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이거. 이거는 이거랑 야, 너무 정확하게 하지 않았냐, 누나? 빠르게 돌려보면 그 글자예요. 나는. 아, 내가 너무 빠르게 돌려보면 그 글자 나오는데. 아니, 와. 자, 이 팀에서 뿅망치 하는데 죄송해요. 때리는 거. 아, 쟤 너무 양아치네. 와. 단? 아예 아니야. 아니. 이런 건 친 게 아니라 내리 꽂았다고 하죠. 그치?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해. 자! 준비 시작! 네! 네! 네. 내가! 갈! 갈! 어... 예. 어? 내가 갈? 예. 내가 갈래? 내가 갈게. 락. 라.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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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지 방금 끝에 봐. 잠깐. 내가 가라. 완벽했어. 꼴려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아, 요요요 완벽했어. 아니 왜? 자 이제 쭉 이어서 갑니다. 쭉 이어서. 네. 시작. 네. 너무 잘했어 우리 너무 잘했어 완벽했어 완벽했어 야 진짜 우리 완벽했어 완벽 잘 들렸어 잘한다 우리. 마마무 우모아에 오케이 내가 갈 내가 네고고로케 이 이게 누구야? 유키즈. 유키즈. 유키즈가 아니라 유키즈. 유키즈는 유퀴즈. 유퀴즈. 만만한. 유퀴즈가 너무 유명. 유퀴즈. Hey, Majus, have a seat. 네, 서른대 형이요. Yes, yes. 네. 오. 우와 오빠. 텐션 좋은 이유는? 오빠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어, 웨이브가 생겼네. 아 그럼. 오, 오이씨. 그렇지, 네가 해줄 줄 알았다. 수민아, 안테나 연습실 생기면 초대할게. 아 오빠 너무 좋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 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연어예요? 와! 와 진짜. 와! 와 어우 언니 와 가지고 가서 어 이거 잠깐 이거 어렵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먹지? 내가 해볼게. 본인 말 그러니까 요거를 돌돌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먹어? 돌돌 말아 먹어요? 와 이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내가 봤을 때 돌돌돌돌 싸 먹어야 돼. 아 김밥처럼. 없는 거. 맛있어요? 맛있어. 그러니까 밥으로 배 채우지 말고 진짜 생선 좋아. 약간 진짜 생선으로 진짜 배 채우는 느낌? 이거 그냥 우리가 만들기에는 이게 조금 약간 그래. 뭐야? 뭐야? 생각을 하고 얘기해봐요 오빠. 일단 재석이 형이 공을 던지긴 했어 지금. 손가락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지금 오빠가 뭘 먹고 싶은지도 몰라 생각하는 거. 일단 젓가락은 들었는데 갈바를 못 찾고 있어 지금 형이. 흑죽을 먹는다고? 무슨을 왜 드세요? 무슨 좋아해요? 뭐라고요? 무슨 먹으려고 젓가락을 드세요? 야 이거 당황스럽네. 야, 왜 그렇게 말하는데? 아, 사진 좀 찍어줘야겠다. 야, 나를 보는 눈초리를. 사진 좀 찍었다. 하나, 둘. 아, 내가 말을 잘못 꺼내가지고. 아, 정말. 아니, 그래서 뭐래? 아니, 뭐래요? 몰라, 나도. 마무리가 안 됐어. 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드셔보실 음식은 돼지 혈관이랑 꼭지살. 정말? 꼭지살? 난 못 먹어. 나는 돼지껍데기 굽다가 뭔지 아셔요? 꼭지만 나온 부분도 아 전 못 봐. 나도 그거는 치워. 내가 못 봐. 아니, 저는 그 뒤로 못 먹었어요. 그냥. 사장님 모셔볼까요? 네 모셔볼까요? 사장님 모셔볼게요. 근데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또 찐이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호두귀와 꼭지살을 판매하는 아비구이 사장 조행입니다. 아 근데 꼭지살이 그 저꼭지입니까? 꼭지 안쪽에 있는. 아, 네. 에? 이게 무슨 말이지? 아 그럼 꼭지가 나오진 않죠?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 안쪽에 있는 거니까. 그 안쪽 살은 되게 부드러울 수 있지.
아 제가 먹어보지 않고 사실 이렇게 자꾸 너무 죄송한데 아 근데 이게 막 상상이 안 가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숨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쉽게 말씀드려서 맨 처음엔 혐오스러워요. 근데 작업하고 나서는 뭐 맛있어요? 엄청 깨끗하고 좀 먹고 싶은 그런 비주얼이에요. 네. 아 근데 사장님 전문가시네. 이분은 정말 찐이셔.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단 그러면 사장님 저희가 한번 좀 먹어볼까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손이 어떻게 짜놓을까요? 저희가 드릴까요? 이쪽에 드릴게요. 보기엔 괜찮은데? 이거 그냥 보면 그냥 모르지. 진짜지? 막창이랑 비슷하지 않아? 먹음직스럽다. 이거 호두기는 바삭익히시고요. 바삭익히. 네. 꼭지살은 살짝 말랑말랑할 때. 말랑말랑할 때? 네. 근데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돼지갈비 양념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돼지 혈관 크다. 가슴은 작네. 그러니까 대창 막창도 이런 비주얼이잖아요. 여기는 찐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 뭐 곱창이나 막 비슷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이게 사실은 지금 밑젖살? 뭐라 그러더라? 밑젖살? 꼭지살, 꼭지살. 뭐라고요? 꼭지살. 뭐라고요? 밑젖살. 밑젖살. 뭐라고 말하는지. 아, 죄송합니다. 꼭지살. 그러니까 젖꼭지 뒤편에 있는 살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이거 그냥 보면 그냥 모르지. 몰라요? 맞아, 맞아. 대창 막창도 이런 비주얼이잖아요. 네. 맞아.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되게 먹음직스럽다. 아니 구워놓으니까 맛있겠는데? 여기 찐이야. 이건 좀 말랑말랑할 때 먹으래. 근데 좀 더 구워보자. 혈관이 깨끗한데? 되지? 근데 굉장히 신선해요. 먹어봤어요? 신선한 걸 알아요? 보기에 신선해요, 여기 보면. 아니, 먹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여기 봐봐요, 이렇게. 신선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굽기만 하세요? 아니, 여기 안 먹어. 아니, 먹을 거예요. 매주 씨, 왜 굽기만 네? 하세요? 아, 저 굽는 역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다들 구우면서 웃고만 있고 아무도 먹지. 전투마리 씨, 왜 굽기만 하세요? 구우면서 웃고 저 이제 쇼핑몰 중이에요. 쇼핑몰이 아니라 뭐라 그래? 쇼핑몰 중이야. 잘한다. 잘해. 알면서도 그런 거잖아요. 예, 예, 알았어요. 구우면서 웃고만 있어. 자, 제가 돼지 꼭지를 먹어볼게요. 꼭지살. 맛있어. 어떤 맛이에요? 소염통 맛이에요. 예? 소염통. 아 진짜? 뽀득뽀득하다는 거지. 약간 그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달콤하고요. 그리고 부드러움과 쫀득함이 공존합니다. 맛있다. 나 도전. 맛있다. 도전. 이거 혈관이에요. 맛있지? 응? 맛있지 언니? 꼬들꼬들해. 이상하지 않아요. 맛있어. 약간 순대에서 귀 있죠? 귀 맛이에요. 오독오독. 맛있어요. 그러니까 닭발 씹는 맛인 것 같기도 해, 나는. 근데 약간 그런 식감이긴 한데 훨씬 부드러워. 그냥 고소해. 고소해. 자, 그러면 한번 저 혈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 예. 너무 왜요? 자른 것 같은데요? 뭐, 뭘 잘라요? 아니, 너무 아니 한 입에는 이렇게 커서 이렇게 좀 잘라 먹는 건데 뭐, 뭐가 잘못됐나요? 너무 조그맣다. 배가 불러서. 왜요? 아니,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 엄마 왜 그래? 이게 되게 쫀득쫀득하고 양념을 해서 맛이 있는데 표정하고 다른 얘기하는데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왜냐면 이걸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씹으니까 이게 막 뭐 좀 이상한 거예요.